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동시호가 상황 좀 진행이 될 것 같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지금 현재 수급적인 상황에서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4천 계약이 넘던 그런 매수세가 조금은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현물 쪽에서도 크게 변화는 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기관 쪽의 매도가 조금은 좀 현물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변동성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용 팀장과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재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좀 해보죠. 예. 상승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수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그런 점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죠. 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이제 미국 증시 역시 이제 강세로 마감한 데 힘이운 것을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중국 증시 역시 그 계속 그 강세를 이어오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한 이후에 잠깐 그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계속 이제 상승폭 확대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점들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었고 그런 모습에 따라서 이제 지수는 이제 뚜렷한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개별 업종 또는 이제 종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에서도 좀 강세를 나타낸 업종들은 코로나 국면 이후로 이제 계속 테마성으로 짙게 나타났던 그 바이오 그리고 그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한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셀트리온 네. 관련 종목들은 그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변형 바이러스에도 그 상당한 효과를 보고 볼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뭐 태양광 그리고 관련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차와 관련한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카카오가 9%예요 동종가 네, 상황에서.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강세도 오늘 참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흐름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딱딱 눈에 보여요. 뭐 한화솔루션, 뭐 아수소차, 그리고 LG화학, 또 하나 말씀드린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들. 딱딱 몇몇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쏠림 현상이 크다고 할까요?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가장 그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대형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왔고 우리 네. 증시도 그 코로나 국면 이후로 관련 업종들이 좀 테마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저점에서 막 5월 그리고 6월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업종별 좀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 구성 종목들 중에서 그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비중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6월 초까지는 그 상위 비중이 약 95%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현재 이제 소수 일부 업종들을 중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이제 4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 좀 지속이 된다면 강하게 좀 올라왔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참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들 종목으로 지수가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이에 또 수급은 다른 데로 움직여서 순환 매도 되기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왜 딴 걸 하세요? 예. 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팀장님은. 막 시장 어때요? 막 이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 키움 투자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차별화는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했는데 종목의 차별화가 이어지기 시작한 게 지난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요. 예, 몇 달 됐어요. 그때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바뀌다가 FMC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팍 나오다가 네. 뭐 6월 중후반 정도 넘어서서 이제 6월 말 정도부터는 뭐 완전히 이제 묻지마 투자로 들어갔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말고. 예, 그러니까 이거 안 사면 우리가 내가 언제 또 사 이 종목.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여전히 테슬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네. 파산 기업들도 막 폭등락 시키고 뭐 실적이 하나도 없는 종목들도 매출도 없는 종목들인데 뭐 10달러짜리가 100달러 가고 그것도 몇 개월 한 1, 2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또 반토막 됐다가 또 어제 또 그 JP모건에서 뭐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40달러 미만에 사라라고 한마디에 30% 너무 급등해 버리고 근데 뭐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보잖아요. 네네. 막 방향사 맨날 틀리지만 그래도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종목들이 보면 정말 변동성이 커요. 이게 지수의 그렇죠.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적은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이제 막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잖아요. 이 뭐 이거 뭐 그냥 왔다 갔다. 미국은 없어요. 없으니까. 미국은 없으니까 예. 뭐 60% 100%씩 왔다 갔다 하는 한 번만 걸려라 뭐 이런 거죠. 뭐. 무슨 옵션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과거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아, 과거에도 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해외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시장을 이끌 때 보통 이래요. 몇 번 있었죠. 예, 우리 때는 언제였지? 2007년인가? 아무튼 예, 뭐 예.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방향성이 그러니까 뭘 사고 싶어도 지금은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 근데 이제 안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막 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미국 쪽에서는 파산 기업들까지도 막 폭등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 뭐 그러다가 뭐 파산 기업인데 살아날 수 있어라는 뉴스 하나에 막 200% 뛰고 막 이런 아, 것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은 종목 다 올라왔는데 좋다고 하는 종목 다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 빼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가기보다는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예, 주식 시장 예. 안에 남고 예.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강한 거죠. 그럼 어제도 보면 그 애플이라든지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뭐가 나왔냐면. 아 여기 저점들이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은 높아 부담스럽고 그래 그렇지만 상승 여력은 더 있어 하면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해요. 예. 380달러에서 400달러로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 증시 가만히 아니 중국 증시 아니죠 미국 증시 가만히 보면 계속 52주 신고가 52주 신고 계속 떠요 거기도. 이제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이하 하나로 막 한 2, 3%씩 뛰고 그러니까. 그 큰 예. 종목이 뭐 1조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로 넘어서는 그런 시가총액 우리로 치면은 얼마예요? 요즘에는 그러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환율 전환기 있죠. 그렇죠. 그걸 계속 변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1200억, 1500억, 15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자그만 보고서 하나에 뭐 2% 5%씩 막 폭등락을 하는 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우리 지금 현재 지수 뭐 미국은 그걸 뚫고 넘어서서 계속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경신하고 네,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200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갔다 하면 매물 나오고 매물 나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피해 가시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지고 놀죠. 특히 선물 가지고, 예. 선물을 가지고 지수의 방향성을 갖고 노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인다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장 초반에 비증시 강세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이
5만 5천 명 넘어서고 중국 증시가 이때 한참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매 선물 동향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 흘러내려서 강보합 근처까지 빠졌다가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뭐 1% 이상 오르고 있어요. 다시 빠지긴 네. 했지만 네네. 이때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갑니다. 네네. 11시 정도부터 해서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똑같네요.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외국인이 갑자기 2,000계약 정도 순매수 하다가 한 2,000계약을 위로 쏴버립니다. 선물을. 그러면 네.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별로 안 움직이니까 다시 또 매물이 나오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뭐 코스피는 0.6%. 그냥 지금 거의 그 근처라고 보죠. 그 틈을 이용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증시도 보면 상해종합이 오전장 끝났을 때 1% 올랐는데 네. 심천은 2% 넘게 상승했어요. 거기 기술주 맞죠. 기술주도 예.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그 중국 증시가 올라갔던 게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선물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오션만기 일이니까 그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 쪽이 그러면 중소형주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종목이 열심히 틈을 찾아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는 막혀 있는데 그런 분위기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건 전략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